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제 하루 루틴, 뭐 스케줄 관리, 컨디셔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66.2kg였습니다. 제가 지금 타겟이 65kg니까 거의 왔어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한 1년 반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70에서 72 사이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78kg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1년에 걸쳐서 살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1년에 천천히 12kg를 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단 자랑을 좀 하고 싶고, 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루틴도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살이 찌게 된 거는 제가 책벌레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도 많이 발달 안 하고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방송, 강연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짜릿해요, 일이. 짜릿한데 야행성이라 가지고 저녁에 잘 돼요. 그래서 8시에서 뭐 10시 사이에 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강의를 하고 나면은 10시에 나오면은 막 아드레날린이 올라와가지고 야, 신난다. 오늘 강의 반응 좋았어. 아니면 오늘 컨텐츠 잘 나온 것 같아. 그걸 자축하기 위해서 이제 삼겹살을 밤 10시에 가서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카메라를 가까이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이 분들한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예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예의가 내가 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업돼 있는 느낌. 근데 체중이 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얘기할 때도 좀 지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자, 신나는 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바운스 해야 되는데, 뭔가 사뿐해야 되는데, 그 사뿐한 감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원래 크루아상하고 카푸치노를 먹던 거를 끊고 웰네스 식단, 주로 뭐 브로콜리나 뭐 당근이나 양파 같은 거 갖다 쪄가지고 약간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걸로 바꾸게 됐고, 그다음에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8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웬만하면 컨텐츠를 다 만들어요.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오히려 눈도 더 반짝반짝해 보이고 제스처도 더 액티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이 잘돼 있는 상태에서 컨텐츠 만드는 일을 딱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11시에 가가지고 컨디셔닝 운동을 합니다. 약간 가벼운 웨이트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뛰고 와요. 달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에서 뛸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강이나 아니면 조그만 동산 같은 데가 대체로 도시를 내려다 볼수 있거나 도시를 멀리서 볼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서 부딪히고 뭐 이런 일들이 도시를 갖다가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한테는 좀 명상의 시간이자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은 꼭 가가지고 4km에서 7km 사이 달리기를 하는 습관을 2년 전부터 들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인들이 머리는 많이 쓰는데 몸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머리는 피곤하거든요. 빨리 자고 싶어. 근데 몸이 안 피곤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피곤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밤에 요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입고 한번 뛰어보려고 하는데, 좀 스포츠 브랜드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굉장히 센, 막, 쇠 맛을 느껴! 약간 이런 브랜드도 있고, 막, 한계를 극복해! 이런 브랜드도 있는데, 약간 룰루레몬은 제가 생각할 때 몸을 편하게 하우징 해줄게. 약간 마인드가 안정되도록 몸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하우징 해줄게. 약간 이런 브랜드여서 오늘 주제랑 잘 맞는 브랜드로 이제 골라 입고, 예, 한번 나가 볼게요. 조승연의 탐구생활 하면서 문화가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문화인 그러면 굉장히 도시적인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몸을 많이 안 쓰고 머리를 많이 쓰고 음악도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약간 이런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여행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몸을 쓸줄 아는 것도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용어가 있더라고요. Physical culture. 어떤 특정한 문화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몸을 써야 된다, 내 몸이 어디다 쓰는 거다라고 윗세대한테 배워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 친구들 보면 7살짜리 아이들도 동네 광장에서 다 춤을 추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은 즐거움을 위해서 흔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어쨌든 가정교육에서는 이런 거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90년대에는 공부하기 위한 머리를 받쳐주는 어떤 받침대 같은 거?
그래가지고 몸을 어떻게 쓰라고 배웠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몸은 움직이지 말라고 배웠어요. 몸을 고정시키고 머리를 돌리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피지컬 컬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1990년대 미국의 피지컬 컬처는 전투적인 피지컬 컬처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가 람보의 시대고 터미네이터의 시대고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실버스타 스텔론과 제시 벤츄라의 시대예요. 그 당시 미국 남자들의 몸은 전투를 위한 도구다, 이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투적인 피지컬 컬처의 시작이 어디냐, 이게 19세기 영국에서 기원을 하더라고요. 머스큘러 크리스찬 컬처. 유럽 국가들이 그 당시에 대체로 크리스찬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국이 최고로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크리스찬 국가들과 다르게 영국은 머스큘러 크리스찬 컬처다. 그래서 뭐 브리저튼에 보면 복싱하는 장면 나오고, 오늘까지 영국 그러면 스포츠맨십, 뭐 럭비, 뭐 굉장히 거친 스포츠를 떠올리잖아요. 애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뛰어난 전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한다, 이것이 영국에서 주장하던 피지컬 컬처예요. 1990년대 말에 제가 뉴욕으로 이사가면서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움직임과 함께 전혀 다른 피지컬 컬처를 배우게 돼요. 그 피지컬 컬처는 뭐냐면 몸은 옷걸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패션업이 뉴욕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예뻐 보인다, 약간 이런 관념을 또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요즘 말하는 이 웰네스라는 피지컬 컬처를 갖다가 제가 접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하는 법과 정신을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둘 다 배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몸과 정신이 따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컨디션이 나쁘고 찌뿌둥하고 뭔가 답답한 날에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되고 우울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이 뇌가 즐거운 생각을 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몸하고 싱크가 맞아 있어야 된다. 그런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선두였던 게 그 요가의 유행이고, 밴쿠버에 있는 브랜드였던 룰루레몬이 이런 몸과 마인드의 밸런스, 웰네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미리 발견한 어떤 브랜드인데, 마치 캘리포니아의 히피들처럼 자기 몸이 어떤 모양이든 그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몸을 쇼의 도구나 전투의 도구가 아닌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집처럼 보이는 그런 패션이 이제 뉴욕 길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드라마에 나오던 딱 정장 갇혀있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약간 헬레레한 모습으로 샌들을 신고 요가 매트를 등에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게 제가 이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했던 거고, 그게 미국의 피지컬 컬처의 굉장한 변곡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센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냥 인터넷으로만 거의 요가를 접했거든요, 지난 1년 정도 전부터. 근데 지금 21세기 웰네스의 철학을 기초로 만든 옷을 입고 이런 공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또 완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역사 덕후니까 왜 웨스트 코스트에서 요가가 유행하기 시작했나, 그리고 왜 요가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웰네스 문화가 패션으로서 요즘 곽강을 받고 있나,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책도 많이 좀 찾아보고. 미국을 딱 보면은 동부 쪽은 유럽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서구의 전통 문화의 영향을 다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일단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레드우드 포레스트도 있고 타호 레이크도 있고, 그래서 1950년대도 뭐 캠핑이라든지 뭐 하이킹, 트래킹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었고, 동양 쪽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두 가지 굉장히 새로운 문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문물이죠. 그게 대나무가 있고 모래가 있고 그러면 그냥 아 이제 편안하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선불교라고 하는 종교적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처음 발견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동양 정원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동양 사람들의 피지컬 컬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철학과 동양의 피지컬 컬처를 탐험하면서 뭔가 독특한 걸 경험했는데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전에 없던 영어 용어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중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의 마인드풀니스예요. 그리고 약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룰루레몬 패션이 마인드풀니스 트렌드를 담은 패션으로 아예 그냥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뭐냐, 미국 사람들이 설명할 때 보면 마인드풀니스의 반대말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걸을 때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울 때 어떻게 눕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 눕잖아요. 앉아 있을 때도 어떻게 앉는지 생각 안 하고. 근데 마인드풀니스라는 건 오토파일럿으로 하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를 마인드풀니스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컵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나도 모르는 습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인지하는 거, 내가 어느 각도로 들어 올리지? 이 동네 돌아다닐 때 내가 어디를 보고 다니지? 옆을 한번 볼까?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게 동양에서 들어온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감각에 관련된 것 같은데, 서양 문화는 인간의 내면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인텔리전스하고 이모션. 그러니까 이모션이라는 거는 희로애락이거든요. 끌어오르는 약간 그런 감정들하고 그 다음에 지식. 거기다 이제 하나 축을 더한 거예요. 센세이션. 내 피부가 뭘 느끼고 있나. 바람이 나를 스쳐가는데 이게 내 피부를 어떻게 쓸고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쓰다듬나. 촉각과 후각과 미각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촉감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익숙한 이스코스트 문화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은 몸을 쪼여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첫째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팔을 올리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 발을 뻗거나 그럴 때 굉장히 묘하게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을 갖다가 잡아주는 느낌이라든지 피부에 쓸리는 느낌이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피부하고 내 코와 내 눈과 이게 나한테 뭐를 말해주냐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한 브랜드들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나왔고, 저처럼 이제 이스코 에서 자란 사람들 또는 유럽 사람들은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웨스코스트 문화가 준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 몸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런 거. 나 아파.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막 이런 것들이 몸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머리로 몸을 너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쯤 이제 몸을 갖다가 푸는 것 패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왜 몸의 굴곡을 갖다가 굳이 두터운 패브릭 이거에 감춰야 되느냐. 그냥 우리 몸이 자연이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산물이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레깅스라든지 크롭티라든지 지금 우리는 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패션들이 또 그때 태어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서구 사회에서는 이 남성은 정복자여야 되고 막 공격적이어야 되고 이런 문화와 좀 충돌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 요가와 요가에 관련된 것들 또는 웨스코스트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여성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여기 동참하는 걸 약간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다이어트하고 루틴을 바꾸면서 가장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이거는 남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자체가 머리가 몸을 누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경직돼 있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궁금해분들은 다 그럴 거야. 왜냐면 나랑 비슷하니까. 억압을 갖다 대화로 바꾼다? 그거는 캘리포니아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진 깨달음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다음 10년 동안 약간 몸을 풀어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몸이 다시 나한테 말하는 거를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요가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힘을 빼는 방법을 제가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듣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약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어디 되게 깊은 데 들어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평생 살다 보니까 밖이 넓다라는 건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느낌? 뭐 오늘은 뭐 의상도 제대로 갖췄고 뭐 공간도 워낙 아름다워서 그렇겠지만 특히 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피지컬 컬처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맨 앞부분이 수신이잖아요. 몸을 가꾸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치국,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 그 다음에 천하,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코브라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미국의 무술 학원물의 어떤 후속 시퀄로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1980년대 많이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다니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제 나이쯤 돼가지고 이제 새로 도장을 차려요.
도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Strike first, strike hard, no mercy 이렇게 써있어요. 처음 때리고 세게 때리고 자비란 없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몸을 갖다가 무기로 쓰고 위협의 도구로 쓰는 시대가 아닌데 이제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도장을 하니까 수강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수강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요가를 하는 분들한테 저녁 시간에 이 도장을 갖다가 테를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룰루레몬 패션을 하고 쭉 들어와가지고 Love, Peace and Harmony 이렇게 딱 붙여놓고 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단지 건강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약간 피지컬한 문화 안에서 굉장히 다른 윤리관 자체가 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웨스트코스트라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혜가 어떤 패션의 물결을 타고 이렇게 퍼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샤바사나 안녕히 계십시오.